왜 이렇게 못 맞추냐? 못 맞췄지롱. 다시 환장을 하죠. 이게 바로 지렁이의 힘입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맨이 부재중이라 혼자 이렇게 셀카를 찍으려고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. 어떻게 괜찮게 잘 나오나요? 자,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? 우리 귀여운 개구리들이 왕지렁이를 맛있게 먹는 영상입니다. 우리 개구리들이 얼마나 맛있게 귀엽게 먹는지 한번 바로 보러 가보실까요? 자, 고고씽! 자, 첫 번째 타자 우리 왁싱입니다. 브라질리안 홈프로기고요. 이 원래 팩맨들이 지렁이에 때 진짜 환장을 해요. 잘 먹자 보세요. 얘는 너무 간단하게 먹어서 좀 시시한데 엄청 환장합니다. 제가 볼 때 그 팩맨들의 가장 먹이 반응이 좋은 먹이는 지렁이입니다. 뱀가충 기구여서 그런가 애들이 보면 환장을 합니다. 진짜 잘 먹어요. 얘 이름은 녹차입니다. 녹차야. 지렁이 한번 보자. 우리 녹차도 먹이 반응이 좋습니다. 맛있지? 맛있지? 잘 먹죠, 우리 녹차? 지렁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없겠죠? 자, 다음 타자는 우리 하림입니다. 하림이도 지렁이 한번 먹을래? 오, 반응 봐. 우리 하림이가 못 먹는 건 없습니다. 맛있지? 맛있지? 자, 다음은 우리 초록입니다. 초록이도 지렁이를 잘 먹을까요? 톡톡 치기 시작했습니다. 지렁이는 겁먹었어요. 물론 생각할 뇌는 없어 보이지만 좋아. 멍청한 팩맨 같더니라고. 잘 좀 해봐라. 지렁이 도망가겠다. 저 느린 지렁이 하나 못 잡냐, 개구라. 그러고 어디 가서 개구리를 하지 마라. 부끄럽다. 진짜 사냥 못한다. 이야, 드디어 물었습니다. 진짜 사냥 못하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다음은 우리 꽥꽥입니다. 이름의 깨깨기는 저만 보면 막 울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제 집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절 경계하지 않게 됐습니다. 이제 깨깨거리지 않아요. 오씨, 우리 초록이랑은 완전 비교되는데 사냥 잘한다. 잘 먹네요. 보기 좋습니다. 자, 갑자기 확 밝아졌죠? 위치를 옮겼습니다. 우리 이제 꼬마 수리남 친구들한테도 지렁이 한번 먹여볼 건데 지렁이가 너무 크죠? 와, 완전 이거 흡사 뱀이다, 뱀. 반응이 바로 오네요. 먹고 싶지. 근데 넌 사냥을 못해서 못 먹지. 물었네요. 잘 먹죠. 이렇게 생먹이 좋아하는 수리남 같은 애들은 지렁이 더더욱 잘 먹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먹이에 비해서요. 저 어느 틈에 물었지? 호호. 자, 우리 수리남도 두 번째 수리남도 지렁이를 물어줬습니다. 자, 마지막 친구는 똥을 싸놨네요. 너도 지렁이 잘 먹지? 여태 일 중에 가장 사냥을 잘했던 것 같아요. 바로 물어버리네. 잘 먹네. 수리남들 생먹이, 얘들은 사료를 잘 안 먹거든요. 비교적 뭐 잘 먹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지렁이 특식으로 주면 아주 좋습니다. 자, 들어가자. 자, 이 친구는 제가 6월달에 번식했던 친구입니다. 6월달에 번식한 친구도 한번 먹이를 먹여볼까요? 딱 한 마리 남아있어요. 기념하기 위해서
한 마리는 분양을 안 하고 키우고 있었습니다. 뭐 분양해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하겠죠. 그래도 이게 배설물 써놨어요. 뒤로 먹이고 청소를 해줘야죠. 와, 사냥 역시 잘하네요. 어린애들이 사냥을 더 잘해요. 보면은 좋네. 넘어갈까요? 청소해줘야 되겠다. 이 친구는 제가 최근에 브리딩한 블루민트 포닷입니다. 아, 이쁘다 색깔. 색깔 이쁘죠? 얘들은 항상 사료만 먹던 애들이라 생먹이를 좀 낯설어 할 수는 있어요. 이렇게 낯설어한 애들은 이게 먹이란 걸 알려줘야죠. 어떻게 하냐. 이게 갖다 대요. 그럼 먹죠. 잘 먹네 우리 애기. 얘는 따로 분양 안 하고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예요. 블루민트 포닷. 색깔 참 이쁘게 자라주고 있어요. 자, 이번엔 브라질리안 홈프록 표범입니다. 자, 핑민들은 저기만 보면 환장을 합니다. 진짜로 먹이 반응이 월등히 좋아요. 지렁이는 뭐 붕어고 뭐고 상대가 안 돼요 지렁이한테. 자, 너도 먹어볼래? 너는 멍청이구나. 멍청아 지렁이 먹자. 지렁이야 정신 차려. 게을릅니다. 그래도 지렁이는 안 먹는 팽맨이 없어요. 거식 걸린 팽맨 좀 먹이 반응 좀 겁을 먹는 애들한테 지렁이 한번 먹여보세요. 지렁이 효과 되게 좋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지창이. 자, 우리 지창이도 깔끔하게 울어주네요. 팽민들은 진짜 지렁이 좋아하는 것 같아. 잘렸잖아 멍청아. 지렁이들은 이렇게 꼬리를 자르고 튀는 습성이 있습니다. 동화민 같이요. 이런 어항의 투척. 자, 다음은 하늘이. 자, 잘 먹죠. 팽민들은 지렁이 진짜 좋아합니다. 이 영상에서 여러 번 말하네요. 못나나 지렁이 먹을 줄 아냐. 지렁이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팽민들은 아주 환장합니다. 근데 넌 왜 환장 안 하니? 핀셋 스피딩에 적응한 얘라 위만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먹이 반응이 올 겁니다. 잘 먹죠? 이게 바로 지렁이의 힘입니다. 아, 또 잘렸어. 아. 오늘 청소해줬는데 그참 또 어항의 풍덩. 자, 다음은 우리 픽시픽시 친구입니다. 팽맨이랑은 사뭇 다르게 생겼죠. 얘는 곤충을 좋아하네요. 벌레들을. 그래서 지렁이도 잘 먹을 겁니다. 더더욱 얘는 그리고 원래 핀셋피딩보단 직접 사냥하는 얘기 때문에 지렁이 보면 환장을 할 겁니다. 야, 왜 이렇게 못 맞추냐. 못 맞췄지롱. 다시 환장을 하죠. 이게 바로 지렁이의 힘입니다. 냠냠 오씨. 잘 먹죠? 아주 잘 먹죠? 지렁이는 이렇게 맛있습니다. 참고로 전 안 먹어요. 자, 우리 닭발이한테도 지렁이를 한번 줘볼까요? 오씨, 떨어질 때부터 받아먹을 준비가 되겠네. 자, 닭발아, 네 먹이 도망간다. 역시 잘 먹어. 이게 지렁이입니다. 자, 우리 계란찜 같은 친구들한테도 지렁이를 줘야겠죠. 자, 계란찜 들아 지렁이 먹자. 일단
우리 작은 계란찜은 바로 먹이 반응이 오는데 큰 계란찜은 지렁이가 시들시들해서 그런가 일단 먹이 반응이 오지 않네요. 지렁이를 맞아는 빅맨이 있단 말이야. 자 여러분 마지막은 제 집 마스코트 금덩이로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던가 아니면 다음 주 영상으로 요청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꾸벅.